들어가시죠. 예, 들어가시죠. 왔어요?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? 저 한 작가님 보러 왔는데요. 둘이 사겨요?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? 저 지금 일기에서 오는 길인데요.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. 그래요? 잘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차 실장한텐 얘기했어요? 어머, 아니, 어디 나가요? 혜란이 데리고 샵에 좀 가려고요. 샵에요? 기어이 머리 자르게 하려고요? 내일 모레 촬영인데 머리 언제 자르냐고 자꾸 재촉하는 바람에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. 그냥 버텨봐요. 죽어도 못 자르겠다면 설마 지들이 가위 들고 직접 자르게 하겠어요? 한경선 그럴 거예요. 내가 얘기했잖아요. 옛날에 한경서가 아니에요. 하긴 옛날 같았으면 한이한테도 그렇게 못했겠죠. 왜 이렇게 안 내려와? 어. 아니 지금 나갈 거야. 저기 내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좀 늦었어. 뭐? 혜란아. 얘가 정말 왜 이래? 일어나 얼른. 싫어. 싫어? 한경서 지금 전화 왔어. 자기 샵으로 온다고 샵에서 만나재. 너 기어이 안 나오면 헤어 디자이너 데리고 이 집으로 온단다. 뭐? 그뿐인 줄 알아? 드라마 홍보에 도움된다고 기자들도 불렀대. 미친 거 아니야? 그래, 걔 미쳤어. 미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애야. 이제 일어나서 준비해. 죽었다 깨나도 머리 잘라야 해. 남은 건 강제로 자르냐 네 스스로 자르냐 그것뿐이야. 우리도 이제 나가죠. 또 뭘 해준 거예요? 진진주요. CF 찍게 해주고 또 뭘 줬냐고요? 감독님. 나 몰래 엄청 집어주고 다음 작품 추가 계약이라도 해준 거예요? 물론 진진주가 심성이 착한 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진주가 받는 것도 없이 한 작가한테 충성을 다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. 하지만 자기가 출연하는 작품의 작가니까 한 작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, 한 작가하고 차혜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 줄만 알았지, 한 작가가 먼저 진진주를 매수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그래서요,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? 이용해도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이용해선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아니죠. 그런 거 일일이 가리고 따졌다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. 윤 회장님도 이용하고 감독님도 이용했는데 진진주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? 윤 회장님이나 난 스스로 원했지만 진진주는 아니잖아요. 나중에라도 차혜란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진진주한테 어떤 일을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. 그럴 일 없을 거예요. 내가 막아줄 거니까. 됐어요? 보여주세요. 녹음기요. 제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. 보여주세요. 한이 아빠.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말이 안 돼요. 뭐가요? 아니 고모님이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혜란이 막을 이유도 없지만,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녹음기가 없어졌다는 걸 믿고 넘어가 혜란이도 아니니까요. 알았어요. 저기야, 한이 아빠 알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. 고모님. 아직도 안 나간 거야? 혜란이야, 이제 일어났어. 그날은 왜 그런 거야? 누나 말이야. 왜 그런 짓까지 한 거냐고.